지난 3월 14일 돌연 사퇴한 최현의 코레일 사장이 22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사장은 퇴임사에서 최초의 영업흑자를 달성, 노조와 신뢰 및 소통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적폐를 해소하고 경영 혁신을 추진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수익성 개선보다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흑자 전환을 실현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업의 밑천을 팔아치운 셈입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물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 물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 공포돼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은 법 제정에 따라 기업 물류비 절감, 사회 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다가올 국제 철도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장이 없는 코레일의 철도 물류 혁신의 향방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